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나는 등 우한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6호의 대대적 입국이 예상돼 우리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여부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독자 파병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방위비 분담금, 북한 개별 관광 등 한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호주 시드니에 거대한 먼지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액이 2,5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캔버라인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